안녕하십니까. 네, 레벨 스쿨 레벨 2 진행을 맡게 된 보안 프로젝트 서준석입니다. 레벨 1을 들으셨던 분들은 또 이제 요 페이지를 익숙해 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리버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조금 가지셨으면 그런 하는 생각이긴 한데, 사실 이 내용은 보안의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궁금해야 되고, 그 이유를 자꾸 궁금해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버싱을 할 때도 보면, 이거는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그냥 더블 클릭했으니까 실행이 된다가 아니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서 내 눈앞에서 이 프로그램이 보이는 건가라는 그런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뭔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갈고 닦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같은 맥락으로 자꾸 의심해보고 질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요세 번째가 조금 좀 제일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냥 알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뭐 리버싱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지식들도 다시 한번더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어설프게 생각했던 그 지식과 기술들이 제 리버싱 기술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버싱도 리버싱이겠지만, 이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개념이나 이런 원리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그 비슷한 내용을 하실 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싱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레벨 2도 마찬가지로 요런 한네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벨 리버스쿨 레벨 2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초급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입문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입문 과정을 듣고 이제 초급을 넘어오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급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씩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맥락을 조금씩 바꾸고는 있긴 해요. 그 세부 내용은 바꾸고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여러분들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우리 컴퓨터라는 그 구조와 그 아키텍처 안에서 기계가 어떻게 동작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 동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관점,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나 어떤 문법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살짝 알아야지 일단 그거를 이제 회화를 하든 문법을 하 이제 작문을 하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친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여기서 입문 과정에서는 어셈블리어의 어떤 동작 원리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고 분석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앞에서도 이제 입문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들었지 않으셨던 분들은 요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제 아키텍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셈블리어 요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 아니 초급 과정 같은 경우는 요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요세 가지 내용은 뭐냐면 운영 체제에 의존한 지식들이 아니라 이 컴퓨터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CPU랑 메모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리버싱에서는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는 그 어셈블리어가 어떤 것이고, 실제로 그 어셈블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디버거 활용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초급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영 체제 운영체제에 종속된 어떤 리버싱 기법들을 한번 이제 맛보기 체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맛보기라고 해서, 대충 하진 않을 거고, 최소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또는 그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바이너리 분석,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은 무엇이 있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윈도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리눅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이 어셈블리어를 X86이랑, 그 다음에 ARM이라는 어셈블리어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별 실습을 할 때도 윈도우에서는 X86을 대상으로 실습을 할 거고요. 리눅스에서는 ARM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반드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RM 어셈블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제 그걸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문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제 거기에 이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윈도우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윈도우와 리눅스와 맥락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맥락은 우선은 그 운영체제라는 그 환경을 한번 큰 환경을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 또는 리눅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전체 이제 그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들 그 프로그램의 파일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는 그 EXE 파일들이 리눅스에서는 실행이 안 되죠. 물론 이제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프로그램은 리눅스에서 동작하지 않고요. 리눅스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윈도우에서 돌아가려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지켜야 될그 파일의 형식과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다 갖추고 있겠지만 리눅스 프로그램은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분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 파일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뒤에서 이어질 그 어려운 개념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이 파일 구조를 익힌 다음에 그각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DLL이라고도 쓰고 API라고도 쓰고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쓰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와 리눅스 운영체제는 각각의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가장 먼저 배울 때 프린트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만들잖아요. 하물며 그 간단한 한 줄의 프로그램도 그 printf라는 그 함수 안에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hello world라는 문자를 받아서 운영체제한테 보내면 그 운영체제가 화면에 출력하는 그 기능에 그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그 메시지를 그 운영체제 안에서 검은 화면에다 뿌려라라고 명령을 해주면 그 검은 화면에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보는 모니터에 뿌려주는 글씨를 뿌려주는 기능을 하는 애가 그 문자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를 여러분들이 만든 문자를 화면에 출력을 하려면 진짜 운영체제의 힘을 빌리지 않고 출력을 하려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픽 드라이버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명령을 보내면 화면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텍스트를 뿌려줄 수 있는지도 다 알아야 할 거고. 그렇죠. 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printf라는 한 줄로 메시지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윈도우가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을 하거나 뭐 어떤 화면을 제어를 하거나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구현을 해 놓고 프로그래머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걸 이용을 해서 윈도우 시스템을 관리도 하고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화면에 글씨도 출력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의 이 3번과 리눅스의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윈도우 각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무엇이 어떻게 제공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공이 되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요 정도 지식만으로 실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디버거를 통해서 이제 초급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쑥 훑고 지나갔던 그 디버거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기법을 볼 거예요. 이제 실행 압축이라는 부분도 볼 거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런 그래픽 인터페이스 우리가 이제 알록달록한 그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고 알록달록한 창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윈도우에서 더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 그 시작 메뉴에서 CMD 들어가는 그 검은 화면에서 여러분들 윈도우 작업을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는 거의 콘솔 기반의 기능들을 가지고 명령어들을 가지고 운영체제와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리눅스에서도 GUI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거의 리눅스를 쓸때 GUI 기반의 프로그램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GUI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방법은 따로 다루지 않고 이제 윈도우에서 GUI 기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MFC라는 부분을 한번 볼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64비트 윈도우에서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리버싱 할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 윈도우를 처음 배우실 땐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윈도우를 한 바퀴 쭉 거치고 나면은 리눅스를 이해하시는데도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파트인 윈도우 리버싱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